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리듬과는 조금 다른 세 뒤따는 표에 대한 연습을 해볼 텐데요. 조금 어렵겠지만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연습해 볼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리듬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대개는 8분음표, 4분음표, 16분음표와 같이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지거나 반의 반박, 16분음표와 같이 짝수로 쪼개지는 리듬들을 연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셋 있다는 표라는 리듬이 등장하게 되면서요. 한 박을 두 개나 네 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세 개로 쪼개주는 셋 있다는 표 연습을 하게 되실 텐데요. 셋 있다는 표를 처음에 연습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8분의 6박자나 4분의 3박자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장 좋은 연습법으로는요. 4분의 4박자를 8분의 12박자로 표현하고 있는 여러 연주곡들을 연습해서 8분의 12박자의 샘여림을 익히신 다음에 그 리듬을 4분의 4박자에서 표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셋 있다는 표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셋 있다는 표가 활용되고 있는 연습곡들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권 56페이지 연습곡 19번 조영필의 친구여. 교재 58쪽 연습곡 21 서유석의 가는 세월 같은 연주곡들인데요. 이 연주곡들은 4분의 4박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드럼, 베이스 리듬이 셋 있다는 표를 연속으로 12번 쳐주는 8분의 12박자와 흡사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노래를 듣다 보면 1, 2, 3, 2, 2, 3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이런 식으로 리듬이 이미 쪼개져서 표현된다라는 거죠. 제가 연주해보면요. 1, 2, 3 이런 식으로 셋 있다는 표가 연속으로 나오는 연주곡을 먼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박을 세 개로 쪼개는 개념에 대해서 익히기 쉬우실 텐데요. 연주곡들을 천천히 익혀보신 후 셋 있다는 표를 연습하는 연습 27, 28 스케일 연습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4페이지입니다. 연습 27번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 리듬을 충분히 익히시고 유지하신 다음에 이렇게 셋 있다는 표를 천천히 연습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시요.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드럼, 베이스가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12번이 리듬이 쪼개지게 되는데요. 쪼개지는 리듬을 천천히 들으면서 쿵쿵쿵쿵쿵쿵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열심히 카운트를 세시면서 천천히 연습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래 28번 연주해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셋 있다는 표가 연속으로 나오는 패턴을 천천히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연습 스케일을 넣어 두었는데요. 천천히 익혀보신 다음에 예시곡으로 추천드렸던 곡들을 다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셋 있다는 표가 연속으로 나오는 스케일을 연습해 보셨다면요.
연습 29번과 같이 4분음표와 2분음표가 혼합되어서 나오는 스케일을 연습해 보신다면 곡에서 세딧다는 표를 표현하기가 조금 더 자연스러우실 텐데요. 제가 한번 29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2, 3, 4 발박자를 4개만 치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총 12개를 꾸준히 쳐 가시면서 1, 2, 3, 1, 2, 3, 둘, 둘. 응? 이렇게 셋 있다는 표를 천천히 연습해 보시다 보면은 1, 2, 3, 4 이렇게 4분의 4박자 리듬에서도 자연스럽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1, 2, 3, 4 1, 2, 3, 4 이렇게 리듬 연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8분의 12박 그러니까 모든 박을 3개로 나눠서 12번 이 리듬이 익숙해지셨다면 4분의 4박자로 연습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이 리듬에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쪼개서 연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가는 세월이나 친구여 같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곡들은 연주해 보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가는 세월이나 친구야 이전 곡들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4분음표와 8분음표에 셋 있다는 표 연습은 다음 시간에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셋 있다는 표를 표현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러나 흔히 나오는 리듬 중에 하나인데요. 올드팝송이나 왈츠풍으로 연주됐던 우리 가요에서는 많이 나오는 리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4분의 4박, 그리고 8분의 12박자를 열심히 연습하시면서 모든 리듬을 열심히 카운트하시면서 천천히 연습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새로운 리듬이 나왔을 때는 너무 스케일에 치중하기보다는 예시곡으로 리듬에 대한 패턴을 익히신 다음에 스케일로 돌아오셔서 정확한 그 박자의 리듬과 패턴을 익히신 다음에 또 연주곡에 적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